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두입니다. 예. 청국장이 너무나 먹고 싶은 거 있지. 그래가지고 청국장이랑 열무비빔밥이랑 김치전과 스팸까지 야, 어떻게 또 준비해봤어야. 침이 벌써 꼬깍꼬깍 넘어가죠 지금. 와, 이 비빔밥 비주얼 좀 보시. 와망. 비빔밥에 또 참기름이 또 톡톡 들어가야 또 맛있는 거 알죠 여러분들. 오 예스! 어우! 차도 다 주유를 하는데 사람들도 주유를 해야 되잖아. 참기름은 또 주유 들어가는 거지. 최근에 또 비빔밥 먹방을 보는데 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청국장에다 막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게요. 뭔가 뻑뻑할 것 같다 싶으면은 이 콩이 잘잘잘잘잘 들어있는 걸 여기다 듬뿍 넣어줘야 된다고. 가끔가다 또 기분 좋으면 두부도 한번 넣어주고. 그치 그지 그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청국장만 있어도 밥 두 공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와, 진짜 맛있다. 아, 예, 예. 눈도 바삭할 것 같아.
어우, 찐해, 찐해. 냉잇모이 없네. 뭐야? 진짜 비빔밥은 냉잇먹음 없어 또 진짜로. 네! 이렇게 해서 진짜 간만에 찐 한식을 먹었더니 기분이가 너무 좋네. 기분이가 너무 좋아. 제가 한식만 먹었다 하면은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사람으로서 오늘 청국장이랑 열무비빔밥 조화가 너무 좋았다. 스팸이 조금 짭조름하다 보니까 제가 열무비빔밥에 일부러 장을 안 넣었어. 그래가지고 열무비빔밥의 그 약간의 슴슴한 그 아삭아삭한 맛에 스팸에 약간 짭조름한 맛이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는 거 있지. 여러분도 오늘은 다른 거 드시지 마시고 한식 한번 드셔보셔. 열무비빔밥에 이 더운 날씨에 열무비빔밥 싹싹싹 비벼가지고 된장찌개 뭐 국 하나 탁 해놓고 싹싹 비벼먹으면은 오늘 하루 끝장나갔다.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 더 재밌는 영상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따따봉. 그럼 다음 더 재밌는 영상 봐요. 그러면 안녕. 하나 둘 셋 아샤슉.